이번 시간은 페이지 225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여러분들 아파트로 치면 자, 이 욕실입니다. 자, 욕실의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액체 방수에 가고 이 시멘트 재료를 활용해서 방수하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일반적으로 자,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은 아닙니다. 얘는 이것은 뭐 아스팔트 뭐 펠트나 루핑 또는 시트나 또는 도막을 활용해서 방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구조체를 수밀하게 해서 방수하는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거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해놔죠. 시멘트의 뭐 액체 방수제 화학 조성상 분류해 가지고 몇 가지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뭐 내는 건 아니고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자 이제 보조재료 개념이죠. 보조재료. 그래서 이제 보조재료상 우리가 뭐 지수제 개념이죠. 지수제. 물을 여러분들 저거 개념이죠. 뭐 우리는 피를 안 흘리게면 지혈제를 써죠. 이거는 물 숫자입니다. 물. 그래서 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준 재료가 지수제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동제는 추울 때 한랭시 공시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동제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경화촉진제 있죠. 자, 경화촉진제는 경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방수공사에서는 경화촉진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경화지연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공사를 할 때 하루에 작업을 1차 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화촉진제를 써서 빨리 균열을 야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화촉진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러면 그 방수층 시공 순서 개념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저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는가. 그러면 자, 이 재료상 재료를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방수액이 있고요. 방수액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자, 시멘트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시멘트 페이스트. 자, 시멘트 페이스트를 시멘트 풀이라고 하는 거야. 시멘트 풀. 풀.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거죠. 방수액 넣어서.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개념. 시멘트 모르타르 개념이 있습니다. 방수, 그래서 이것도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네.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의 개념이 있는가. 그러면 보통 이 세 개의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방수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방수층 시공 순서는 먼저 무엇을 먼저 하게 된다? 거기 해놨죠. 바탕면 정리미 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탕면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도 뭐 할 때는 바탕면 정리하죠. 미 물 청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왜 물 청소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멘트 액체 방수의 경우는 수분 상태에서 공사해야 된다겠죠. 수분 상태 함유율 30% 이하의 수분 상태에서 해야 돼요. 건조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 청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함수율 30%를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 청소를 해서 우리가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공사할 것이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칠합니다. 방수 시멘트 풀이죠. 시멘트 풀 페이스트 풀 이렇게 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페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먼저 1차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방수액을 갖다가 이제 그럼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풀 뿌리니까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이 갈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경화 촉진제를 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크랙이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균열 간 사이, 이제 틈 사이에 이제 방수액을 갖다가 침투시켜주는 거예요. 방수액을 침투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방수 시멘트 풀 페이스트를 2차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풀을 갖다가 한번더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수 모르타르 마감합니다. 이렇게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순서는, 자, 얘는 안 나왔으니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별도의 보호 마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시멘트 재료로 방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방수 모르타르로 마감하면서 이것이 보호 누름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호 누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자, 보통 균열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바탕면이, 그래서 이제 구조 이제 공사를 할때 바탕이 나쁘면 방수층도 균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주의하실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래서 모재라고도 하고 본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재 조성에 주의를 요해야 돼. 모재 바탕이죠. 모재 조성이 주의해야 됩니다. 모재가 나쁘면 균열이 가면 방수층도 균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바탕 이제 면적이 넓을 때는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면적이 클 때는 균열 방지를 위해서 줄눈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클 때는 우리가 이제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 줄눈을 우리가 두게 됩니다. 신축 줄눈 개념을 두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우리가 보수 공사가 용해. 균열은, 자, 얘는 보통 균열이 생기면 이렇게 보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균열 찾기도 쉽고, 보수 공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적 보수도 할수 있네. 국부적인. 그래서 국부적인 보수 공사가 가능합니다. 국부적인 보수 공사도 가능한 것이, 자, 시멘트 액체 방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방서 개념상 우리가 보실 것은, 거기 먼저 1번에서 3번 정도 봐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방수 이 시멘트 이 모르타르의 사용 가능 시간은 45분이 적당 가능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5분 개념이 된다는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 여기 나오죠. 이게 3번에 보시면 바탕이 건조할 때는, 자, 우리가 물을 뿌려 주셔야 되는데 과도하게 흡수돼 바탕에 물로 적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함수율이 몇 프로일 때 한다 했다? 30. 함수 상태가 30% 이하일 때 공사한다 했죠? 30% 이하. 바로 수변 상태입니다. 이게 수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사에 대해 물로 적셔주고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겹침은 100mm입니다. 6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겹침은 나온 기본 100ml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각 공정에 이어 바르기, 다음 공정에 미장 공사할 때는 거칠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 보통 거칠게 해주면 돼. 그럼 바탕면 정리할 때도, 이 바탕면 정리할 때도 거칠게 해야 돼요. 거칠게 해야지 부착력이 우리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화롭게 할 필요가 없죠. 같은 재료예요.
같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평화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그래서 얘는 방수 모르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마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측면을 같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도막 방수가 나옵니다. 도막. 자, 도막 방수는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도막 방수가 되겠죠. 그래서 도막 방수의 특징은 그 장단점에서 얘는 장점을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다른 방수에 비해서 가장 장점이 자, 이거죠.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공 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개념, 결과적으로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해요. 복잡 부위 시공도 용이합니다. 시공이 용이한 방수로서, 그리고 보수 공사도 용이하요. 보수 공사도 용이하게 됩니다. 용이하 쉽습니다. 그리고 1번에 경량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이 도막 방수의 특징은 가볍다는 것이 특징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노출 공법도 가능하죠. 그 측면 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 공법상 봅니다. 코팅 공법하고 라이닝 공법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도료만 도포해서 하는 것을 코팅 공법이라고 하고, 라이닝 공법은 그게 해놨죠. 유리섬유나 합성섬유의 망상포. 이 망상포가 바로 보강포예요. 망상으로 된 포. 보강포 개념이죠. 그래서 보강포를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으로 된 이 보강포를 적정해서 도포하는 게 이런 것을 이걸 해놓고 하는 것이 라이닝 공법입니다. 그럼 라이닝 공법을 하면 균열 방지도 유리하고 균일한 두께도 유지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이것이 라이닝 공법의 특징입니다. 일단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번의 보강포 해놨죠. 자, 보강포도 원칙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켜올림부 같은 특수 부위를 먼저 부착하고 평면부로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보강포의 겹침은 얘는 방수청이 아니잖아요. 보강포는 다른 목적이었죠. 균열 방지나 두께 균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포를 대어주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가 됩니다. 혼돈이 없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강포는 50mm가 됩니다. 겹침폭은. 보통 방수의 겹침은 기본 100mm가 되지만 보강포의 경우는 이거는 방수층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50mm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 방수제의 뭐 조합이나 비빔 점도 조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1번에 2번이죠. 2번 이액형 방수제 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액형은 혼합을 해야 됩니다. 혼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혼합 전동기는 속도나 출력이 크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도막이 박리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혼합 전동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지 기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액형형 방수제가 좋긴 좋거든요. 그런데 이 혼합 기술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 전동기가 회전 속도가 느린 것을 쓴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4번에 보면 점도 조절을 할 때 우리가 희석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점도 조절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희석제는 주의할 것이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석제는 5%가 기준입니다. 5% 희석제는 5% 이내로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7번에 보시면 지원시공시
자, 우리가 온도가 낮을 때, 저온 시공할 때 온도를 올릴 경우는 우리가 주의할 것,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방식을 쓰도록 한다는 점을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31페이지에서 이제 시공적인 측면. 그러면 자, 시공적인 측면에서 먼저 프라이머 도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프라이머가 하도입니다. 그래서 도막 방수 공사할 때 이거 가지고 롤러 가지고 시커먼 프라이머를 하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롤러로 해서 막 칠합니다. 거기 프라이머 시커먼 거 칠하는 게. 그래서 프라이머 도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접합부 조인트 부분 처리해주고 공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3번에 보강포 붙이기. 자, 보강포 붙이기는 항상 기본이 거죠. 특수 부분 직결 오목모서리 같은 데 먼저 시작하고 평면부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보강포 겹침 폭은 50mm예요. 절대 방수제 겹침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보강포 겹침 폭은 50mm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그리고 페이지 232페이지에서 방수제 도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수제 도포의 이제 기본적인 것은 1번, 2번. 자, 이겁니다. 자, 항상 특수 부분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부분을 먼저 해주고, 그럼 오목모서리 직결림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평면부로 도포를 하셔야 돼, 기본이. 그래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지하철에서, 그럼 밖에 라인부터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본, 특수 부분을 먼저 정리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 직결림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알아두고 나서 우리가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자, 그 4번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4번에 자, 방수제 겹쳐 바르기는 원칙으로 악공정 겹쳐 바르기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서 동일 위치에서 하면 안 돼요. 위치에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포 방향은 하도가 이렇게 S축으로 갔으면 직교 방향한다. 중도는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중도. 그래서 그리고 상도는 다시 X축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포 방향은 악공정 도포 방향과 직교입니다. 직교 체크하시고 악공정 도포 방향과 직교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를 X축으로 가면 중도는 Y축 그리고 다시 상도는 X축 이렇게 직교에서 설치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겹쳐 바르기 폭은 100mm입니다. 자, 방수제의 겹쳐는 100mm입니다. 그래서 보강포는 50mm지만 방수제는 100mm 겹침 폭을 유지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거 나오고 있죠? 페이지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10번에 보시면 자,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 위로 공사입니다. 자,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의 경우가 보통 저런 경우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벽에 유출수 방지하기 위해서 이럴 때 방수할 때나 이런 특수 그런 데 많이 하는 방수로서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공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잘 모르면 우리가 자 이걸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방수나 지붕 공사는 기본이 아래에서 위가 원칙이에요. 기본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붕 공사하고 방수 공사는 잘 모르면 아래에서 위로 간다. 그럼 특수 부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종류가 유제형, ML제형이죠. 액상으로 된 유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제형은 솔벤트형이어서 휘발성 용제에 녹힌 고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솔벤트가 휘발성 자 용제죠. 솔벤트 그래서 솔벤트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용쟁 솔벤트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듣던 우레탄 방수가 바로 솔벤트형, 용제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제형은 휘발성 용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십니다. 이제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장소는 사용하면 안 돼요. 특히 불꽃을 유발시키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폭시계가 나오죠. 에폭시 수지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에폭시계예요. 그러면 에폭시계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에폭시 도막 방수한 경우 있죠. 그것을 주의해서 봐두면 된다. 자, 근데 에폭시 도막 방수는 일반적으로 왜 햇볕이 비치는 옥상 같은 데는 우리가 사용을 잘안 합니다. 이게 수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지하 주차장 바닥 같은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장점은 내약품성, 내마모성 이런 거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험실 바닥이나 우리가 주차장 바닥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이제 이거죠. 균열 방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균열 방지 효과는 없어요. 신축성이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에 대한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옥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거의 우레탄 방수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공사, 이거는 뭐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량 아스팔트. 자,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의 경우는 이거는 좀 두껍죠. 시트 방수 중에 조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토치 램프로 가열해가 부착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일반적으로 얘는 멤브레인 방수죠. 아스팔트 시트란 단어 들어갔죠. 그러면 보통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 여러 층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계량 아스팔트 다층 방수니까 공사가 실이 오래 걸리죠. 이걸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량 아스팔트 이제 방수 시트 붙이기는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는데, 먼저 그 1번이 계량 아스팔트 토치로, 그래서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뒷면과 바탕 균일하게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부착하는 거예요.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토치램프로 합니다. 토치로. 토치로 가열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입니다. 그럼 얘는 접착제 부착하고 하는 게 아니고, 토치로 가열해가지고 용융시켜서 우리가 눌러 붙이는 방법이 표준입니다. 얘는. 그래서 보통, 저거죠.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 같은 거는 접착제로 부착을 하지만, 얘는 토치로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하는 누르는 게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한번 보시면 두꺼운 거 토치로 이렇게 가열, 시커먼 거죠. 가열해서 부착하는 것이 바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의 개념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나오죠. 계량 아스팔트 방수 상호관 겹치면 길이 방향은 100mm고 폭 방향은 100mm 이상이 됩니다. 물매 100mm 이상이 되겠고, 그런데 이때 물매 아래쪽 시트가 그 해놨죠.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결과적으로 자 물매 경사가 졌을 때는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가, 그러면 시트 부착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 시트가 있습니다. 그럼 물매 위쪽 시트가 위에가 이렇게 부착해야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물이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래쪽 시트가 아래에 가도록 우리가 공사하라 이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측면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거기 적어 나오고 있죠. 지하 외벽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 외벽 부분. 지하 외벽이나 수영장 거치 벽면에 계량 아시트 붙이기는 재단을 미리 해놔야 돼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2m로 재단을 해야 돼요. 방법이 그렇겠죠. 토치로 가열해서 눌러 붙이기 때문에 사람 키 내에서 해야 되죠. 그럼 보통 사람 키가 이거 팔을 들어도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m로 재단을 하자는 겁니다. 2m. 2m로 재단을 해서 우리가 부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m 이상일 때는 같은 작업 방법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점. 그리고 자, 8번에 보시면 계량 아서 방수시 때 겹친 폭은 길이 자, 폭 방향이 모두 100mm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봐두시면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조금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지하 외벽 이런 거 부착할 때 겹친 폭은 기본 계량한 시트 폭은 100mm 이상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 파트입니다. 좀 주의하실 것이 자, 우리가 50mm가 되는 경우 있죠. 또는 150mm가 되는 경우 이런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에서는 저 부분이 있었죠. 원칙은 100mm 이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자, 이거죠. 보통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 있죠. 또는 별도로 해서 부착할 때 그때만 150mm가 있었죠. 그리고 도막 방수에서는 보강포의 겹친 폭이 50mm였죠. 그리고 잘 모르면 그래서 방수의 겹침은 기본 100mm다. 그것을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특수부위 처리 나오죠. 특수부위 처리에서 보시면 1번에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거죠. 전에 그거 해주라는 겁니다.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앞서 폭 200mm 정도 붙임 시트로 보강해줘라. 그럼 보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목 모서리 같은 특수 부분은 보강이 선행이 되고 평면부 진행을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 같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수를 봤는데 좀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살펴가고 조금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자, 여러분 방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파트가 있을 때, 자, 옥상 부분이 있을 거고, 지하 방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대가 있겠죠? 세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하나 옥상 같은 경우는, 지하나 옥상 부분은, 자, 과거에는 아스팔트 방수에 있었어요. 대부분 아스팔트 방수 때 지금도 하긴 해요. 대부분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선택 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가 아스팔트를 해도 되고요. 아스팔트 요새는 이 시트 방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트 방수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막 방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막 방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방수를 현재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기 수선 계획에서 하게 되면요. 비싼 건 못해요. 그러면 도막 방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가 현재 아파트 중에 이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나 이런 건 이렇게 가고, 이제 세대 욕실은 시멘트 액방인 거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액체 방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코니. 여러분들 자꾸 베란다 하는데, 베란다는 아파트에 잘 없습니다. 이게 베란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자, 이렇게 건축해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이거 틀리죠. 그러면 여기 이걸 사용하는 여기가 베란다예요.
자, 뭐 여기 이제 돌출하게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것도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한 거. 이런 건 발코니예요. 여기 내는 거는 이런 데 하는 거 발코니입니다. 이런 데. 그럼 아파트는 기본 발코니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옥상을 갖다 자기 활용하도록 한게 이게 베란다예요. 이게 베란다예요. 베란다도 모르고 다 베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바로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모르타르 방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에 우리가 창호가 있잖아요. 창호 부분. 그러면 창호는 샷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걸로 돼 있죠. 벽은 철근 콘크리트죠. 그럼 조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방수가 실링제죠. 실링 방수인 겁니다. 그래서 방수는 현재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기를 방지하는 게 이건 방수고 습기를 방지하는 게 방석공사죠. 방석공사 지금까지 네 문제 딱 출제됐고요. 대부분 다 이거 가지고 낸 겁니다. 기본적인 방수공사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걸 배운 거죠. 아스팔트 방수하고 이제 시트 일부 배우고 도막 배웠고 시멘트 액방 배운 겁니다. 그래 모르타르 방수는 잘안 냅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온 게 초창기에. 그러면 모르타르 방수는 쉽게 방수 모르타르. 이 방수 모르타르를 여러 번 발라서 방수 효과가 가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모르타르를 비빌 때 방수액 넣어서 혼합해서 비비는 게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십시오.